저희는 식사 후에 거의 2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희귀생물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또 깊숙한 숲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썼던 통발 보수에서 좀 가져왔고요. 희귀생물을 찾으러 이동해 봅시다. 와, 한국에서도 보이는 그 구름버섯이 나무에 쫙 펴져 있네요. 와, 이 숲을 뚫고 들어가네. 저희가 지금 걸어가고 바로 여기가 원래 물이 흐르는 계곡 물줄기인데 지금 건기여서 물이 하나도 없어요. 오, 처음에 이거 타란툴라구리인 줄 알았는데 가재구리네. 지금 여러분들 한 5분째 둘러보고 있는데 지금 생명이라고는 개미 빼고는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발견만 하면 대박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드리번드리번 할게요. 땅콩 집이 있습니다. 아, 한국 땅거미나 광릉 땅거미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전대그물이 있네. 이야, 이게 원시거미 중 하나거든요. 자, 그래도 한번 파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왔는데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혹시? 아, 지금 끊겼는데요. 있어요. 오, 나왔다. 야, 오자마자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빨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아무래도 이제 집을 뺐기 때문에 챙겨가야 되거든요. 이 친구는 데려가서 기증을 하든지 사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찾기 힘들어요. 진짜 일반인분들은 절대 못 보는 약간 그런 건데 사실 관심도 없을 수도 있죠. 자세히 보잖아요. 도가가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운 땅거미라고 여기 사진이 보이시죠? 이것도 제가 나중에 채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또 찾았는데 여기도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는 잡지 않겠습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외에 돌아다니면은 채집을 하거나 관찰을 하거나 방생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잡은 거는 풀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건기에는 땅 파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잡았으면 한번 키워야 돼요. 자, 우선은 땅거미 종류가 한 마리 봤는데 또 땅속에 사는 친구를 찾습니다. 그 친구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트랩도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 종류의 트랩도어들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바로 스탬프 트랩도어라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분양을 했었는데 거의 2018년 이후로 거의 한국 멸종됐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서식처가 이곳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탬프 트랩도어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트랩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닥닥닥닥 건드리면서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됩니다. 진짜 대단하죠? 근데 여기 지금 알란님, 바로 서군님께서 전에 찾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사진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감쪽같죠? 실제로 낙엽이 덮어지면 낙엽이 덮고 있을 수도 있고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전대금을 친 원시거미인 바로 주홍거미 잡을 때도 바닥을 4-5시간 기어다니면서 잡아줬거든요. 그래도 찾기만 하면 대박이에요. 그거 한번 보면 여러분들 진짜 엄청나게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도 성훈 씨는 그래도 트랩도어 채집 경력이 많잖아요. 여기 미국에는 트랩도어 몇 종류 정도가 살아가요? 그 스탬프 종류는 미국이 두 종류.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거의 15종 정도. 약입니다, 약.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서부에도 분포하고 동부에도 분포해서. 그냥 손으로 하시네요. 진짜 채집 경력이 엄청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레전드라고 하죠. 아, 나는 이 트랩도 경력이 없으니까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열심히 한번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있어요? 누가 버린 굴인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조금 더 망가져 있고. 우와, 트랩도 이 굴을 대략적인 걸 찾았긴 했는데 망가져 있는 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는. 그러니까요. 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되게 간단하네요. 그냥 팝니다, 손으로. 만약에 여기서 나오면 스탬프일 가능성이 큰 거죠? 아니요, 스탬프는 아닌 것 같아요. 문 형태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오. 얘는 좀 문도 얇고. 와, 진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데요? 아, 까비! 아, 트랩도 굴은 찾았지만 버려진 굴. 이 구멍이 있는데? 와. 오, 근데 굴이 정확하게 파져 있다. 동그래요. 그렇다는 것은 엉덩이도 동그랗기 때문에 이게 약간 기대감도 되고 너무 보고 싶네. 근데 굴 형태로 봐서는 스탬프는 확실히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굴만 봐도 아시는군요. 스탬프는 직선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있나요? 아, 와, 여러분들 제가 정갈을 발견했습니다. 아, 정갈도 빠르게 도망가네. 하하, 샅샅이 찾다 보니까 정갈도 나오네요, 여러분. 아, 진짜요? 오, 찾아갑니다. 진짜요? 자, 여기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어, 여기 있다. 요거다. 아닌가? 오, 맞아. 오, 오, 저 영상에서 보던 건데. 저 여러분 진짜 여기 그냥 여기 물가 이렇게 있고 저 저기서 좀 촬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성우씨가 하나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 희귀생물은 이렇게 살아가니까 진짜 그래서 희귀종이에요. 짜라란 들면은 우와, 부리꾸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있다. 이래서 트랩도어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어마무시한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성체급 아닌가요? 네, 완성체예요. 와, 이거 채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집을 해가야 되는데, 와, 좀 깊네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부서지지 않게 손가락으로 막아주고요. 그 주위를 파는 방식으로. 제가 아까 발견한 거와는 완전 다르죠? 있을 거예요. 지금 검길에서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 보셨죠? 근데 이거 만약에 있으면, 아니 없어도 또 찾을 거고 있어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왜냐면 저도 찾아야 되거든요. 번식하면 저 안에서 뚜껑 닫아놓고 새끼를 낳고 부화시키더라고요. 끊겼나요 혹시? 아니요, 아직도 깊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지어놨지? 어? 안 된 것 같은데? 보이는 것 같은데? 어, 있어요? 잠깐만, 저기 있어요. 머리를 내밀고 있는데 엉덩이랑 있어요 여러분. 검은 게 뭔가 차 있거든요. 지금 초점이 안 잡히는데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네, 옆에서 차근차근 볼게요. 머리 내밀고 있어요. 진짜 있어, 커요. 아마 트랩도어는 채집부터 이제 사육 방법까지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 간격이다.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스탬프일 가능성이 큰가요? 스탬프일 거예요. 저거 딱 봐도 스탬프예요. 나이스. 스탬프, 스탬프! 트랩도어 중에서 최상급, 아니 최상급이 아니라 제일 멋있는 스탬프. 우와, 대박. 자, 여러분들 이게 자연에서 지금 갓 잡은, 이게 성체 안 보십니다. 등에 문양 보이시나요? 스탬프, 영어로 도장이 스탬프잖아. 스탬프 트랩도어입니다. 와, 성훈씨 역시 갓인다. 갓 플로리다부터 운이 좋았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은 이 정도 사이즈면 엄청 큰 거고 아까 잡았던 그 땅꼬비 종류 친구와 엉덩이 빼고는 사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정면 샷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약간 살벌하죠?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사냥하는 것도 신기하고 살아가는 습성도 특이하고 생김새도 특이하고. 와, 원시거미 중 하나인데 전 세계적으로 트랩도어가 많은데 저는 이 친구를 단연코 제일 좋아하거든요. 자, 이 친구는 우선은 데려가도록 할게요. 아, 흙 덮어 넣어주는 거구나. 네, 배가 잘 터져요. 이게. 아, 흙으로 완전 덮어놔야 돼요. 근데 아까 저도 이게 어디 있을까요 하셨을 때 딱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이거 흙을 진짜 잘 만들어 놨어요. 성훈 씨도 지금 완성체급 잡은 적은 딱 세 번, 지금 세 번째. 아, 지금 세 번째예요? 세 종류를 봤어요. 돌을 좀 꼬불꼬불하게 짓고 뚜껑이 저렇게 잘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뚜껑을 열어놔요. 아, 진짜요?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근데 스탬프 얘들은 밤에도 뚜껑을 닫아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네, 진짜 찾기 힘들어요. 아, 진짜 운 너무 좋다. 오늘 오면서도 계속 운이 좋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했는데 너무 신기하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플로리다, 아니 미국 시즌1도 많이 봐주세요. 안 그러면 성훈씨 화나요. 성훈씨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꼭 시즌1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엘렌 투어 이제 하실 대표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 파산하기 전에 많이 봐주세요. 뱀. 새끼뱀. 아. 어, 여기 뭐야? 스킨크. 어, 블루테일 스킨크다. 한번 잡아볼게요. 자, 지금 제가 갓 잡은 블루테일 스킨크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파충류 중 하나죠. 인도네시아에서 서식하고, 아마존에서 서식하고, 호주에 서식하고 합니다. 윙넥스니. 그쵸, 제가 이거 본 거예요. 우와, 이 뱀은 독이 없는 뱀이죠? 독이 있는데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뱀을 살짝 보고 나서 잡으려고 했는데 블루테일 스킨크도 옆에 같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실제로 자연에서 지렁이나 이런 거 먹고 살아가는 아마 실뱀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작고 크기는 더 많이 커진다고 합니다. 링넥 스네이크라고 해서 이게 목에 이게 반지처럼 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저는 얘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테일 스킨크도 풀어줬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너무 신기해서 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좀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복귀를 해서 이제 트랩도어 사육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트랩도어 종류도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2편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재밌게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에 제가 이렇게 미국도 오고 아마존도 가고 호주에도 가고 하는 겁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와, 지금 여기 물이 확실히 건기긴 건기입니다. 이제 고대어도 잡고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잡기가 힘든데 굉장히 신기한 곳입니다. 스탬프 트랩도어를 잡아서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열어볼게요. 와, 엉덩이가 정말 독특하게 생겼어요. 오, 공격하네. 와, 벌써 그 굴을 만들었네요. 우선 미안하다, 우선 꺼내볼게요. 자, 이 친구가 바로 전 세계에서 제일 희귀한 엉덩이를 가진 바로 스탬프 트랩도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완성체급이죠? 네, 완성체예요 지금. 여기서 아마 더 안 커질 거예요 지금. 이야, 정말 독특한 비주얼을 가졌는데 이 친구의 사육 방법을 성우 씨가 간단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필요한 기능물은 황토나 아니면 비슷한 정성을 가진 흙과 에코어스. 에코어스. 한국에선 에코어스 또는 코코피트라고 하거든요. 야생에서 이 흙을 뭉쳐가지고 네, 돌돌 만 다음에 거기에 있는 수분을 빨아먹는데요. 에코어스 같은 경우에는 뭉치기가 힘들어서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입자를 섞어주는군요. 네, 이걸 부어준 다음 두 번째로 물 정도가 더 축축하게 해주고. 아, 습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걸로 섞어주고 이제 밑바닥에 깝니다. 밑바닥에 스텝 3. 네. 고리를 좀 더 부어줍니다. 에코얼스랑 섞어줄 거예요. 붙여주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성훈 씨가 이쪽에 고온 모래를 수분 많게 해서 했고요. 여기는 모래와 에코얼스를 섞어서 두 층으로 나눠서 최대한 깊게 깔아주라고 하셨습니다.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아, 구멍 뚫어주는 이유는? 애들이 구멍을 안 뚫어주면 계속 위에서 배회하다가 굶어주거든요. 물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와, 오, 근데 이 배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거미들이 거미줄 치는 방적돌기가 여기 있네요. 굉장히 두툼하고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문양도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트랩도어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문양이 다른데 얘는 이제 딱 그 저희가 먹는 과자 오레오 같죠. 아, 맛있겠네. 자, 무튼 투입을 이렇게 해줍니다. 네. 오. 그리고 하루 정도 기다리면은 네, 집을 짓거나 아니면 그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배회하기 시작해요. 구멍을 조금 더 작게 해가지고 세팅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집을 짓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렇게 자연에서 트랩도어를 잡아서 세팅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갓 알란 우리 성훈님이 오늘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 자연에서 찾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친구인데 너무 운 좋게 발견해서 너무 신기했고, 나중에 이제 문을 만들면은 문 근처 또는 그냥 먹이를 한 마리 걸어다니는 애를 넣으면 얘가 문을 열고 사냥을 하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또 채집하러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